우리 YC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탐정 박 대표입니다. YC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점들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는 이제 세력 포착 지표인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셨더라면 이 엄청난 상승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못하셨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비싼 가격, 한 이쯤에 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자, 어찌됐든 이런 분들도 지금 다 현실적으로는 좀 수익 중이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쯤 이 YC를 매도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 될지. 자,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잡는 방법, 매수 좀 잘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오늘 매수 그리고 매도, 이거 언제 하고 언제 팔아야 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YC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YC에 대한 분석 자료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어떠한 자료인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자면, 일단 엑셀 파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종목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재무에 대한 모든 것과 이런 매출액과 전년 동기 대비 추이, PR 밴드 추이, 무슨 현금 흐름 이런 게 전부 다 나와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고급 자료인데 이제 YC도 입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간별 수익률도 나오고요.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좀 보여드리기 좀 중요한 자료라서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앞으로의 좀 이제 예상 목표가 나오는 자료도 있어요. 자, 이 자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릴 겁니다.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아, 여기에 보시면은 한 가지 오류가 있어서 이거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주요 주주가 나와 있죠. 주요 주주 중에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 주요 주주에 있어야 돼요. 약 11.6%인가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960만 주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건 제가 이제 좀 공시를 보면서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YC 주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이 YC 좀 괜찮은 호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호재 가능성인지 그것도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러한 자료들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릴 거예요. 무료 자료를 모두 다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현충일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자료까지 무료로 드리는 저박 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좀 댓글에다가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응원 메시지는 뭐 길게 안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게 짧게 뭐 힘내라 혹은 뭐 화이팅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Y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한번 공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말고 공시를 먼저 켜볼게요. 자, 분기 보고서를 먼저 볼 건데, 자, 이러면 종목명이 여기 상단에 뜨는데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제가 크기를 살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편집자분들께서 편집을 해주시는데, 자, 주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보나 전달을 드리고 싶고, 영상은 또 찍어야겠고, 하지만 또 편집자분들을 출근시키기에는 좀 악덕 대표 같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 좀 살짝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대신 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삼성전자가 이 YC의 주식을 약 960만 주를 들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11.7%가 되네요. 자, 현재 이 YC 주가가 얼마죠? 16,800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800원에 960만 주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약 1,612억 8천만 원 나오는데,
약 1613억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YC의 지분 1613억치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 YC라는 종목에 지분 11%를 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그러면 이 YC 어떤 기업인지, 주요 제품은 무엇인지 이것부터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와 반도체 제조 장비 부속품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반도체 부속품이란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테스터, 테스트 장비, 테스터용 파트 판매. 자, 결국 이 테스터예요, 테스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할 때 필요한 기업이 바로 YC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왜 많고 많은 기업 중 YC냐? 자, 이거는 이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같이 한번 쭉 보실게요. 자, 일단 최명배 회장, 서울대학교 출신이신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삼성물산의 이사였고 삼성전자의 상무였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일단 이 회장 자체가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자, 주재훈 사장, 삼성전자 출신이죠. 마찬가지로 쭉 내려보면 또 여기 최신영 사장,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생명서비스, 김수목 부사장, SK하이닉스 상무, 박희수 전무, 삼성전자 상무, 손정수 씨, 삼성전자, 삼성 SDS. 자, 여기 보시면 이제 DI, YC와 더불어서 이 HBM 관련주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죠. DI죠. 여기도 DI입니다. 삼성전자, DI. 자,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임직원들이 뭐 DI 출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결국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삼성맨 출신이에요, 삼성.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삼성전자 출신이 많다 보니까 많고 많은 기업 중에서 YC가 조금 이제 삼성 쪽에 지분을 끌어오기 훨씬 더 수월했겠죠. 자, 그러한 이유도 있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YC의 기술력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술력도 괜찮은데 마침 가족이야. 이러한 이유로 이제 삼성전자가 YC의 지분 11%를 취득을 한 겁니다. 박 대표, 니 말을 어떻게 믿냐? 자, 여러분들,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이 YC의 실적을 보면 되겠죠. YC가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YC의 이 연결 재무제표,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자, 일단 이 YC란 기업은 자본금이 82억 정도가 있어요. 82억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분기 보고서라서 1분기 기준이에요, 1분기. 자, 이익잉여금, 다시 말해서 이제 현금인 거죠. 현금이 어느 정도 있냐? 이만큼 있어요. 자, 보시면은 1694억 3천만 원 있는 거죠. 거의 1700억 가량이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자본은 82억인데 이익잉여금은 1700억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몇 배죠? 약 20.65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2065%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YC라는 기업의 유보율은 200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지니고 있으면 현금을 어떻게 쓰냐?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투자를 한다. 어딘가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뭐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배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상 증자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를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익잉여금, 이런 자사의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기업 입장에서 굉장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무엇을 하냐? 시비를 발행하거나 BW, 이런 사채를 발행해요. 혹은 유상증자를 받아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아와서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공시를 한번 쭉 볼까요? YC의 공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3년치를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 뭐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이나 유상증자 이런 내용들 한번 있는지 볼게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도 없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상증자나 뭐 CB 발행 이런 거 없었죠,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배당인데요. 자, 배당에 관한 사항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공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여러분들 현금 배당 총액 없죠, 여러분들. 이번 1분기에만 없는 게 아니라 작년 9기에도 없었고요. 재작년인 8기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당기 순이익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때는 당기 순이익이 좀 적자긴 했지만 1분기잖아요, 아직.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도 아니고 그냥 이 종목은 배당 자체를 안 하는 종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었어요.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드렸습니다. 배당을 안 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많은 현금들 어디다 쓸까요? 가장 높은 가능성은 추후에 우상증자를 수 있어요. 이 무증의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 바로 YC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추후에 무증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우상증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우상증자 테마주로서 가장 큰 수익을 좀볼수 있었던 종목들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소록숲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터스. 그리고 세 번째 공구음원.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록스는 좀 최대 규모의 무상증자를 단행했죠. 원래 막 1대1, 1대2 뭐 이런 거 하는데 소록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좀그 무상증자를 했었고, 노터스는 현재 이름을 바꿨어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구음원은 그대로 이제 공구음원이고요. 이세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자, 먼저 소록스부터 보겠습니다. 소록스. 자, 보시면 이때가 딱 무상증자 되었거든요. 또 여기서도 이 세력 포착표는 귀신같이 포착이 되네요. 이렇게 저점에서 세력들은 귀신처럼 들어와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총 다섯 번 연속에 점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한가 찍고 하락하긴 했지만 결국엔 상한가 찍었었죠. 총 여섯 번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이때 그 이후에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HLB 바이오스텝 노터스죠. 이것도 보실게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차트 모양 똑같죠? 자, 이때도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이때는 상한가를 달성 못했지만 그래도 18% 갭을 띄우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공구음원도 보실게요. 자, 공구음원. 정말 신기하게 똑같은 그림이 또 있습니다. 자, 이때 상한가만 달성해줬고요. 18% 급등, 점 상한가, 점 상한가, 점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갭을 띄웠는데 7% 띄웠고, 고가는 27%까지 상한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10,000원짜리 주식이 54,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무상증자 테마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YC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됨으로써. 자, 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무상증자 나온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그러면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냐? 당연히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들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 YC를 들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 타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매수 타점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 YC 가족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이 무상증자 나오고 난 다음에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이 매도 타이밍이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이제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100% 무상증자 나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주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100%를 말한다? 이거 사기꾼이에요. 100%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가능성의 확률로 봐야 되고요. 무상증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저는 확실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미 IR 담당자를 통해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투자 집행 계획 혹은 배당 계획 확인을 했어요. 따로 투자 계획 별로 없고 배당도 없어요. 무상증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만 하시면 충분히 돈벌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 대응 전략 리포트를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응 리포트에 따라서 YC를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이 대응 리포트에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무증을 한다. 무증을 하면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게 나와 있고, 무증을 안 하는 경우, 안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전부 다 적어 놨어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될 건데, 당연하게도 YC한테 테스트 받을 거고, 이 테스터에 대한 수요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 지금보다 더더욱 좋아질 겁니다. 이런 내용도 다 반영을 시켜서 제가 앞으로 YC의 주가 어떻게 흘러갈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좀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이 리포트 받아가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 리포트 또한 여러분들이 무료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 그리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받아가신 다음에 오늘 좀 주무시기 전에 슬슬 보시면은 충분히 다 보실 수 있고, 내일 바로 이제 YC 창 열리자마자 좀 대응해 나가시면서 이 YC창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보다 플러스 50%의 수익률은 더더욱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리포트 어떻게 받아가냐?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연락한계만 남겨주세요.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YC라고 딱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아, 우리 YC 가족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리포트 자료들 좀 필요하셔서 문자를 주셨구나,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를 보내드려야겠구나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문자 확인한 대로 바로바로 한 개씩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YC 대응하신 다음에 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번거로우시더라도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따르게 보내주셔도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라는 걸좀알수 있게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좀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많이 와서 이 스팸 문자와 여러분들 연락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린 대로 이렇게 YC라고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개 준비했어요. 자, 이 선물 어떠한 선물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세력주 연구소 TV의 특별 교육 자료입니다. 자, 실전 매매에 대한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저희 연구소만의 필살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목차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모두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요소인 이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률에서 5에서 10% 정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요소고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의 패턴, 이 패턴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의 패턴이 항상 거래량의 흔적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실전 활용 방법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이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3번과 4번, 5번 내용만 전부 다 마스터만 하셔도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 잡고 주식에 대한 매수와 매도 전부 다 확실하게 좀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 이 종목을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AI, 인공지능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AI에서 파생되어 나온 데이터 센터, 전선, 구리, 그리고 원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용 미래 전력원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MR, 소형 원자로 모듈이라고 하죠. 자, 이것 때문이죠. 자, 그런데 원전 주들은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엄청난 대박 재료가 있어요. 자, 바로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4기의 사업비가 최소 30조 원 규모인 만큼 관련 주들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주건데요. 자, 이르면 6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이미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스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누가 수주를 받든 상관없이 부가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천에서 한 4천억 정도 돼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가벼운 만큼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세력들도 이걸 이전부터 꾸준히 많은 자금을 통해서 매집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폴란드나 유럽에 있는 각국 원전 시장, 여기서도 이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맛보기로 앞에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슬쩍 보면서 연구소 종목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임해야 되는 자세,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요.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 자, 지지와 저항,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자,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모두 다 들어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쭉 나와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언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뭐 전량 매도나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될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실전 활용 방법까지 넣어놨고요. 패턴들 싹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B, PW 이러한 걸좀 이용한 방식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들의 평단가 파악하는 이 공식까지 전부 다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의 진입 구간, 매집 구간, 차익 실현 구간, 전부 다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전부 다 나와 있고, 자, 코스피 매물대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 방법까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크릿 종목. 원전 최대 수혜주인데 목표 수익률 800% 이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미 세력들의 자금이 5천억 넘게 들어왔고, 매집도 8년 넘게 했습니다. 자, 과거에 1차 매집 시기에는 50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때 다안 나갔습니다. 윗꼬리 보시면 아직 탈출 다안 했죠. 일부 물량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원전 이슈와 관련해서 3천억의 추가 자금과 3년간의 매집을 통해서 지금 이제 슈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들 비슷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이 목표 수익률 비슷하게 챙겨 가셔야겠죠.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 자료 매매 기법과 시크릿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오픈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무료인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자료와 종목 어떻게 받아가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123-8575 010-4123-8575 자, 제 개인 번호인데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연구소라고 딱세 글자 연구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소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남겨주셨구나. 제가 알수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스팸 문자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연구소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이 자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매 기법과 타점 확실하게 잡는 방법 배워가시고 이 종목까지 잡아가셔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